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 유망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자 일반부 롤러스케이트 종목에는 안양시청 유가람 선수가 4년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 선수들 그룹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가 눈에 띕니다.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여자 국가대표 유가람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한 유가람 선수는 매년 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안양시청에 입단한 뒤 출전한 전국체전에서는 96회 대회 단 한 번만 제외하고 5년간 매년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해 100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4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아니요, 5연패가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돼요. 네, 꼭 금메달 따고 내년에 따고 목표예요, 그게. 5연패가. 유가람 선수가 매년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10km가 넘는 장거리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종목의 특성에 맞춰 체력과 정신력, 경기 운영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장거리 종목이다 보니까 근지구력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프로그램하고 레타임을 설정해 놓고 저희가 달달이 그거를 완성해가는 어떤 그런 훈련,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보고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메달 사냥에 실패한 유가람 선수.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3년 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인 것만큼 좋은 성적 거둬서 금메달을 목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